비기너 모델링 118쪽 플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철제 의자를 만드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퍼스펙티브를 크게 만든 다음 장면의 플랜을 만듭니다. 플랜의 크기는 550에 600으로 책과 사이즈가 조금 다른 크기를 만들었습니다. 세그먼트는 모두 없애고 물체를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합니다. 에디테이블 풀리에서는 양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챔퍼 명령으로 80만큼 챔퍼합니다. 3D Max가 버전 업되면서 2021 버전에서는 기본 챔퍼가 바뀌었기 때문에 2021 버전에서는 트라이 옵션을 선택하고 80만큼 챔퍼해 줍니다. Swift Loop 명령을 실행합니다. Swift Loop 명령은 에디테이블 풀리인 상태에서 모델링의 Edit Swift Loop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지정하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현재는 Perspective라서 U키로 오소그래픽뷰를 만든 다음 그리드를 끄고 작업하겠습니다. Swift Loop를 실행한 다음 뒤쪽에 엣지를 하나 추가합니다. 추가된 엣지는 지금 엣지 레벨일 경우에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엣지를 더블클릭으로 선택합니다. 측면에서 보이는 의자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의자를 보게 되면 회색인 부분, 그리고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게 보이는 부분은 뒷면이기 때문에 이 면은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면과 뒷면을 구분해서 하시면 되겠고, Swift Loop 명령으로 엣지를 추가할 때 뒷면에는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뷰를 돌려서 앞면인 회색 부분에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등받이 부분에 해당하는 엣지를 추가해 줍니다. 이제 RTX로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열려야 하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 스플릿합니다. 이 상태에서 모델링 형태를 바로 이동시켜서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철판이 구겨져 있는 상태, 여기서 철판이 접히는 부분에서는 접히는 형태가 라운드돼서 접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선을 하나 추가한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라운드를 생각하고 선을 추가하고 모서리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서 스냅을 이용해서 Z축 방향으로 추가된 엣지 이 부분에 맞춰줍니다. 벌써 의자 형태는 다 만들어졌죠? 이제 필요한 라운드 작업을 해야겠죠? 여기는 챔퍼 명령으로 50만큼 챔퍼하고 개수는 12개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셔도 돼요. 더 부드러워도 문제없는 모델이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엣지, 꺾인 부분의 엣지도 선택해서 라운드를 줍니다. 챔퍼, 그리고 값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라운드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개수도 이 공간에 해당하는 개수를 추가해 줍니다. 오케이 하고 밑에 있는 모서리 똑같은 값으로 챔퍼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라운드 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철판이 접히는 부분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RTX 명령으로 다시 물체를 보이게 한 다음 이 아래에 접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접히는 부분도 역시 이 앞에 튀어나와 있는 거랑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작업할 때 같은 값을 한꺼번에 작업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두 부분은 같이 작업하고 철판이 시작되는 부분에 꺾이는 라운드도 같이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빨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작업을 한 번에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더 빨리 원하는 모델링을 할수 있죠. 쉘 명령으로 두께를 적용합니다. 두께는 철판 두께만큼 3 정도로 적용해 주는데 라운드가 되는 부분이 이상하게 되지 않는 두께를 주셔야겠죠. 너무 값을 많이 주면 형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면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하고 모서리를 라운드로 만들어줍니다. 모서리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챔퍼 명령으로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값을 줘서 부드럽게 라운드가 만들어지게끔 해줍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확인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간단하게 모델링이 완성되면 바닥면을 만들고 HDRI와 기본 조명을 설치해서 렌더링을 해보시면 만들어진 모델링을 확인하고 또 다음 작업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봤습니다.